자, 오늘의 주 경기가 되겠습니다. 주니어 반탄급 한비전. 자, 조인주 선수가 지금 세계 랭커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주니어 반탄급을 지금 고집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 랭킹은 반탄급에 올라 있고요. 그렇죠. WBC 11위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WBC에 말하면 주니어 반탄급으로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이 지금 다른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WBC는 아시다시피 변정일 선수가 타이틀을 빼앗긴 그 야쿠시지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WBA는 추아타나, 다오롬 추아타나. 태국 선수죠. 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인식 선수가 참 그 상처를 많이 입고 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띄어진 상태에서 경기가 중단돼서 아깝게 지고 한 그런 지금 타이틀입니다. 그렇습니다. 6전 6승 2KO수. 전적으로 봤으니 마리오 파콘 선수는 글쎄요. 이게 뭐 권투 기록일까 할 정도로 66전 48승 14패 4무승부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 부렁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네. 예, 그 전적으로 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48승 가운데 7번 KO승이 있습니다. 조인주 선수의 경우는 지금 거의 1년 만에 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군에 입대했고 지금 현역 군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은 부대 내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네, 그동안에 군복무 때문에 시합을 못 가진 거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연습은 많이 못해도 이 체력 유지는 잘 해왔다 막 그런 네.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23살이죠. 172cm. 팔 길이가 82cm. 이 박권 선수는 26살인데 전적은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170cm. 팔은 조금 짧습니다. 77cm입니다. 아, 버팅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조인주 선수. 보시다시피 상당히 테크닉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 선수인데. 언뜻 보면 저 허준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저 무당검이란 별명 가지고 네. 허준이 비슷한데요. 갸날퍼 보이지만은 네. 스트레이트가 아주 무서워요. 신장도 좋고 네. 상대도 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산의 이거성 사장이 상당히 애지중지 그 길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4월경에는 어느 쪽이든 네. 한번 정상을 놓고 해봐야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이 국제경기가 이뤄진 거죠. 네. 아, 원투 좋았습니다. 네. 네. 그것도 거의 그 카운터죠. 네. 그런데 그 오른손이 이마 쪽으로 갔어요. 네. 근데 무심코 뻗은 펀치가 저렇게 적중될 때 행운도 오긴 오는데요. 상대를 다분히 노리고 칭전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자, 앞서 본 경기보다는 좀 활발하죠? 네. 네. 옆구리. 자, 근접했을 때 그 쇼트도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세계 랭커들 기량 있는 선수들의 손 돌림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각도라든지 예리한 맛이 좀 아주 날카로워요. 네. 네. 네 그리고 상대를 요리하는 거랄지, 네.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랄지 이런 네. 것들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래요, 네. 네. 네 커버링이 상당히 좋았군요. 네. 지가자, 네. 마리오 파콘. 상대 전적을 아니까요. 네. 조금은 그 겁먹은 그런 표정인데요. 네, 지금 완투가 근접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말이죠. 그냥 나와버리네요. 네. 조인주 선수. 자, 쉐라턴 워커힐 호텔 특선인 조금 그 관중들이 좀 진지하죠, 표정이요. 네. 아주 그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웅크리고 있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손을 내미는 박권입니다. 네. 저렇게 떨어뜨리는 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들어오도록 말이죠. 조금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라이트 네. 스트레이트가 좋았는데 레프트가 다시 따라주지 않는군요. 조인주 네. 선수. 꽝 울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역시 그 경기가 진지하고 활발한 조인주. 이 조인주 선수는 또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이죠. 네. 네. 기본기가 갖춰진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선수와는 경기를 가져본 일 없이 네. 네, 데뷔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국제전으로만 지금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잘 가볍게 피하고 스트레이트 받아쳤는데요.
그리고 장소를 옮기고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공격하는 그런 리듬이 필요하겠죠. 네. 결국 이런 경기를 볼 때 우리가 흔히들 주먹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 싸움이 아니라 경기죠. 네.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네. 몸의 각도, 발바닥의 위치, 그리고 상대의 몸놀림을 피해서 받아치는 막 그런 여러한 세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맞받아치는 조인조 빗나갔습니다. 왼손 더블. 거리가 맞지 않는 조인조. 여의치 않은데 이제 숨을 죽이고 한번 방향을 바꿔봅니다. 지금 자, 저런 자세로 봐서는 이 박은 때릴 곳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왼손이 나갈 때 맞히는 왼손이어야 상대 선수의 그 밸런스도 깨고요. 네. 동시에 페인팅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점이 지금 그냥 헛손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마리오 파콘 선수가 저렇게 웅크리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 몽둥이로 칠 곳은 없지만 소운 곳은 들어갈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날카롭게 치면은 틈이 벌어지겠죠. 네, 좋습니다. 저렇게 왼손을 반드시 맞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기회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공격을 했듯 상당히 무모하게 예, 스윙 아크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고 안 되니까 가볍게 어깨를 부딪힙니다. 조인주 들어갈 채비. 아, 단발. 네. 역시 마리오 파콘도 이 전적이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노련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상대를 잘 잊고 하는데 결코 결정적인 순간에는 웅크리거나 도망가지 않고 치면서 빠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피드 면에서도 훨씬 조인주 선수가 앞서 있는데도요. 그런 네. 카운터를 잘 치네요. 네. 자, 큰 샵을 앞두고 참 상대는 잘 골랐어요. 저런 네. 선수가 경험을 쌓긴 참 좋습니다. 왼손 더블 다시 옆구리. 자, 오른쪽 치고 빠지는 조인주. 네, 동시에 지금 네. 역시 지금 카운터를 노리는 대로 말이죠. 아파트카트를 치려했는데 이 박건 선수가 선수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단발로 그치지 말고 연타 커비네이션이 터져야 되겠죠. 그렇죠. 조인주 선수는요. 네. 단발만 치게 되면 같이 치는 경향이 지금 자꾸 두 번째 지금 대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주먹의 각도라든지 강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작용이 되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도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늘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나 상대에 따라서 그 펀치가 나가는 네.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을 맞추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3회전 돌아서는 카바가 조금 내려갔죠? 네. 저것은 유혹이죠? 그렇습니다. 상대 네. 선수로 하여금 자꾸 그 뒷걸음, 지금 방어형 아닙니까? 네. 완전히 예, 중심을 뒤쪽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네. 자, 조금 맞아줄 테니 한번 나와봐라. 아마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왼손을 맞히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네. 역시 같은 카운터를 좀 노려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박훈 선수는 67번째 경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에, 저런 선수에게는 저렇게 그 너무 얕게 네. 상대 선수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선제 네. 공격을 통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들고 부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 정도면 상대를 박훈 선수를 다 읽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뒷걸음질 치다가 스텝을 멈춘 박훈.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조인주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기다리죠. 아니, 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간헐적으로 왼손이 나오거든요. 네. 그 나올 때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안면 치고 옆구리 치고. 네, 보십시오. 기습은 하거든요. 그러게요. 대로. 자, 가볍게 외곽으로 거리를 띄워주니까 또 그 틈에 나와요. 네. 네, 박훈. 레프트잽 같이 받아치는 두 선수입니다. 자, 조인주가 눈이 좋아요. 많이 보는 그 눈매가 그렇습니다. 매서운데. 자, 왼쪽을 같이 치는 건 좋은데 라이트가 빨리 좀 더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도 이제 아마추어 국가대표치고는 빨리 프로에 적응했던 그런 조인주인데요. 네, 분위기를 봐서는 아, 레프트 가볍습니다. 네. 조금 가벼워요.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인주 네. 선수의 그래요. 공격이 말이죠. 자, 왼손 옆구리에서 안면 쪽으로 컴비브로가 좋습니다. 조금 벌리고 이제 펀치의 각도나 여러 가지보다는 우선 이제 그 힘을 실리는 그런 작전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역시 저런 타입은 상대가 공격한 다음을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왼손이 나갈 때 반드시 카운터를 저쪽
박헌 선수도 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다시 라이트가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니까 이 조인주는 웅크리는 걸 풀기 위해서 아래 위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래를 맞으면 손이 내려와야 할 텐데 내려오질 않아요. 좋습니다. 콧등을 치고 권투. 지금도 마치는 잽이 나가니까요. 네. 반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옆구리에서 하면 오른쪽 관자놀을 치고 오른손 이마 쪽으로 갑니다. 조인주. 자, 너무 서 있어요. 네. 그냥 서 있으면 반드시 그 표적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오른손. 그러나 이제 그 정체를 조인주 선수로서 이제 완전히 파괴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면은 이 지금까지는 젓가락으로 먹었다면 이제 숟갈로 한 번 먹어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뭉쳐서 말이죠. 자, 4회전입니다. 레프트 네. 첫대 찬스인데요. 자, 그 주먹이 나가는 걸 보세요. 네. 제끼고 이 정확한 그 큰 데미지 있는 그런 주먹은 아니지만은 아주 잽싸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는 또 걷어들여 가요. 그렇습니다. 네. 보십시오. 오른손 쭉 나갔다. 걷어들이는 지금 유혹하고 학원. 있는 겁니다. 네. 조인주 선수의 공격을. 그러나 스피드가 좋은 조인주이기 때문에 네. 곧바로 그 반격에 임해야 됩니다. 네. 네, 고르기만 하는군요. 조준만 하고 있습니다. 네. 박헌. 오른손 단발 근측으로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저런 상태가 일어나거든요. 네. 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마무리 펀치가 조금 오픈이군요. 네. 자, 풀어가기 시작하는 조인주. 자, 서둡니다. 하나 둘 셋. 네, 거리를 주지 말고 바짝 그 붙여가야 됩니다. 네. 지나치게 거리를 주게 되면은 의외로 저 선수가 신장은 작습니다만은 네. 키는 작습니다만 리치는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건 선수가 이 상대의 허점은 참 잘 파고드는데요. 네, 역시 전적이 말해줍니다. 아, 노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은 그렇게 움직여주진 않지만은. 네. 자, 26살에 물론 세계 무대엔 데뷔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66전, 지금 67번째 경기 아닙니까? 네. 4번 무승부가 있고 14번 패했습니다만은 48승 가운데 7번 KO승이 있습니다. 펀치력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예리해요. 네. 기습 공격에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칙으로 오른손이 저렇게 단발로 나옵니다. 자, 상대를 몰고 밀고 거리를 유지해버리는 조인주. 지금 다분히 가반 내려왔어요. 네. 조인주. 타이밍을 맞춰보기 위해서 지금 무척 본인이 그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인사이드로 들어가면은 때릴 데가 없어요. 커버링이 네. 아주 웅크려 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손이 네, 소리가 크죠? 아! 네. 허쳤을 때 반격을 안 하니까 오히려 대강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필리핀 11인데요. 네. 그런 순위로 봐서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죠. 이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네, 순위라는 네. 거는 이제 그 시합을 자주 안거나 했을 때도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밀려서 네. 내려가죠. 네, 그렇다고 그 백지한장사입니다. 네네. 마지막 공이 올 때까지는 어떤 선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선수는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주 보입니다. 자, 5회전입니다. 자, 앞을 좀 내리고 들어가니까 이 박훈 선수가 많이 공격적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면 말이죠. 찬스가 네. 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저런 동작. 그러니까 벌써 그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습하는 거죠. 자, 두 선수가 모처럼 그 5회전 들어와서는 스텝이 말이죠.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죠. 네. 네, 결정타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박헌 선수의 갔습니다. 그 기습 공격이 더 많아졌어요. 네. 빈번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오히려 좋은 청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인 찬스가 나죠. 네. 네,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자, 그때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조인주 선수. 자, 박헌 선수가 약이 오른 듯 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세요. 그 몸의 그 각도로 봐서는 지금 엉덩이를 뒤로 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박건 선수는 계속 수비적인 자세에서도 그렇게 손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조인주 선수가 아직 덜 입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또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선제 공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처럼 선제 공격을 하니까 저는 좋은 히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조인주가 선제 너클 파트가 제대로 들어가면 찬스를 놓치지 않을 텐데요. 네. 자, 눈이 좀 더 커지죠, 조인주? 주역적입니다. 들어다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가볍지만은 박건이 네. 들어다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물고 늘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인주 선수로서는요. 네. 자, 이런 좋은 기회를 계속 듣고 줬으면 없죠. 자, 앞서 들어오다가 박건이 한 대 가볍게 맞았어요. 자, 명치에 이어서 레프트 후 측면. 자, 밀고 칩니다. 지금 조금 추춤하죠, 박건이? 네. 지금 힘이 들어가 있어요, 조인주 선수도요. 역습을 받는군요. 조인주 선수는요. 자, 5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잡힐 듯 잡힐 듯한데요. 우선 더블 여기서 올려치는 게 밀고 네, 그냥 밀기만 합니다. 조인주 랩투 좋습니다. 네, 크린치 웍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과거에는 크린치를 좀 잘못했습니다. 이 조인주 선수가요. 네, 크린치 때는 아주 힘을 아껴요. 크린치를. 네. 자, 돌아섰습니다. 자, 성큼성큼 다가서는 원투 하나 둘 셋 네, 다운됐습니다. 지금 5회전 돌아서 많이 맞았어요. 맞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아주 연타가 좋았죠. 네. 자, 정대훈 주심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카운트를 하는데 10이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완전한... 3분이 지났어요. 네. 네, 공과 동시에 다운. 그러나 반드시 공이 올리기 전에 다운이 되고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해놓고선 계속 카운트 할 수 있게 돼 있죠, 경기 규칙상. 그래서 공식 기록이 5라운드 3분 6초 만에 네. KO를 이겼습니다. 역시 멋진 그 연타, 스트레이트 네. 연타가 필요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조인주 선수로 봐서는 좀 더 상대 선수의 그 카운터를 맞지 않고 공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최영근 부회장이 좀 트로피를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군요. 네. 자, 보시죠. 지금 몸이 실렸죠, 펀치에? 자, 이것이 네. 컸고요. 그 다음에 네. 바로 저렇게 그 왼손이 나와주니까 좋은 펀치가, 연타가 적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 그 먹이를 낚고 치는 그 맹수같이 말이죠. 상대를 네. 날카롭게.